생명화학공학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생명공학 및 화학공학 분야의 차세대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특히 나노소재, 에너지, 바이오, 유전자 편집, 세포 3D 프린팅 등 소위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IT, 에너지, 기계, 전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화학공학과는 모든 4차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고기능성 첨단 화학 및 바이오 소재 분야에 특성화된 학과입니다. 생명화학공학과는 크게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의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공학은 나노, 화학, 재료기술을 융합된 영역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정밀화학 소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교육하며 환경화학, 에너지 소재, 고분자, 정보전자 소재, 콜로이드 및 분말 소재 등 첨단 화학 산업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생명공학은 생명현상과 공학적인 기술을 융합하여 인간의 삶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융합 분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재료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생명공학 분야와 바이오의약품, 유전체 및 세포 등 첨단 생명공학 분야를 함께 교육합니다. 우리 학과는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의 융복합학과로서 타 대학 유사학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식품공학, 화장품공학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의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전자 소재 및 고분자 재료 등 첨단 화학공학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공학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공 영어를 교육하는 등 융복합학과로서 특성화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무형 공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생명화학공학 분야의 다양한 실험 실습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통해 기업의 업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졸업 후 진로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공학 분야인 석유화학 산업, 플랜트 설계뿐만 아니라 정밀화학 소재와 정보전자 소재 등 첨단 화공 분야로의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첨단 바이오 산업, 제약,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등 졸업생들의 진로는 무척 광범위합니다. 최근에는 대학원 진출 및 유학 등 전문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과 자체적으로도 3D 프린팅을 활용한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등 대학원 교육의 강화 및 특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연구 개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2017년 2월 기준 79.7%, 2018년은 76.2%를 달성하는 등 최근 3년간 약 78%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인 헬스,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첨단 소재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여 꿈을 이루길 바라며 우리 학과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생명화학공학과의 수업은 실용성과 체계성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주로 전공을 공부하기 위한 교양 과목 위주의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업이 점점 심화되는 기초, 심화, 실습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동시에 취업 후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용적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열정적으로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취업 특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특성화된 수업 커리큘럼과 다양한 공모전, 자격증에 대한 지원금과 장학금까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와 비교되는 큰 부분은 바로 현장 실습 시스템입니다. 타 학교와는 다르게 우리 학교는 전체 학생의 80% 이상이 현장 실습 수업을 참여합니다. 실습을 통해 학점도 얻고 동시에 내가 근무하게 될 곳, 근무하고 싶은 부분의 실무에 직접 참여하면서 직무를 이해하고 더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화학공학과를 표현해보자면 소통과 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공과대학 학과들에 비해 소규모과인 저희 학과는 크고 작은 학과 내 이벤트를 통해 인원이 적은 만큼 같은 학년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멘토링 수업, 진로 설계 동아리를 통한 선후배 간의 지식을 공유하고 진로를 설계하며 축구, 농구, 음악 소모임을 통해 공부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도 함께하며 친목을 다집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생명화학공학과의 수업 과정은 생명공학 분야, 화학공학 분야, 그리고 공통 분야로 크게 나누어져서 진행됩니다. 1학년 때는 공통 기초 과목을 수강한 후 2학년 때부터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학기마다 교과목과 연계된 실험 과목이 있어서 기초, 심화, 실습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과 창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졸업 필수 요건으로 현장 실습이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기업과 연계하여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간 국내 혹은 스페인, 미국 등의 해외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 등 교내 기관들을 통해서 취업 및 창업 특강, 취업 창업 동아리 지원 등 교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 전공이 있는데요. 연계 전공 제도는 두 복수 전공과 비슷하게 두 개의 전공을 융합하여 별도의 과정을 진행하는 전공입니다. 생명화학공학과의 경우에는 신소재공학과와 연계해서 정보소자 융합 재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 전공을 통해서 과에 해당되는 분야를 더 깊게 배울 수도 있고 다른 학과에 해당되는 지식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한 단어로 소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험 및 실습 과목에서는 조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과 소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소모임에서는 축구, 농구 등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기업 탐방, 스터디 등을 기획하고 진행해서 학업, 여가 등 다양한 경험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학교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발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발판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여러분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